모두 익숙하고 편안해 보입니다. 남소림사에서의 유종의 미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려보는데요. 정말로 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훈련을 그래서 내가 그걸 어느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. 특별한 뭐가 아닌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.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선택하고 용기 있게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. 제가 직접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분들을 솔직히 부러워할 수도 있고 질투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처음 마음 그대로였어요. 그냥 내 자신을 좀 이기자. 끝까지 잘 해냈으면 좋겠고 우리 아홉 명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. 여기 와서 더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용기도 용기지만 제 자신한테 조금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내가 중국 사람이고 제 고향에 와서 무조건 저는 진짜 잘해야겠다 그런 의무감도 있고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힘든데 마지막이니까 저는 정말 내가 못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.